그러니까 20여일 만에 두 자릿수로 줄어든 건데요. 위험 국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How did South Korea test so many people so quickly? Well, I think this is being faithful to the values of our very vibrant democracy, which is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신과 함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한이 1,100만이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방 도시인 거예요. 가용 자원을 확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인구 900만의 서울 그리고 인구 2,000만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우한 후베이성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그걸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생긴 환자를 커버 못해가지고 전국을 심각탄계로 격상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자원들을 그쪽에다가 부어 넣어가지고 가본 거잖아요. 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외국에서 이 환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그런 대목 때문입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저희 코로나 대책 특별 방송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이시라든지 그럼요. 이런 분들 정말 힘드시죠. 근데 여기서 나도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네. 지금도 확진자가 뭐 세 자릿수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 유럽의 이탈리아는 깜짝 놀라요. 하루에 700명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달 동안 뭘 했냐면 야 이걸로 경제적인 충격이 얼마나 주가가 얼마 빠지냐 뭐 언제 반등하냐 이 네. 얘기만 주창을 했는데 야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니까 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경제적인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의 이 본질 네. 예. 이 질병이란 게 과연 그러니까 예, 언제까지 갈 거고 또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의 예.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게 경제에도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주가도 거기에 달려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본진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 조금 더 이 조감하실 수 있는 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좀 모셨죠. 취재도 하고. 네. 자, 과학 전문 기자 우리 강양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 기자님은 뭐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취재를 요즘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취재하고 방송 출연하고 뭐 공부도 하고 네. 논문도 읽고 등등 뭐 전문가들 만나서 네. 이야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저기 우리 강 기자께서도 뭐 디지털 콘텐츠 뭐 만드시는 게 팟캐스트인가요? 뭐 네, 저도 3년째 네. 그 소박한 팟캐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YG와 JYP의 책걸상이라고 하는 북토크 팟캐스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YG. 자 우리 강양구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책걸상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상황 현재 상황부터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우리 한국에서는 적어도 확진자의 증가세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통제가 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랑 전 세계 상황 한번 짚어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3월 25일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 3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 60명대, 80명대, 100명 늘었어요? 오히려 늘고 있는 20명씩? 상황이에요. 예, 2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 엊그제랑 어제랑 오늘 보면요. 네,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확진자의 비율을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대구 경북 확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 경북 확진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 확진자들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들이 한 절반 정도 오늘 100명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분들이에요. 아, 해외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절반이나? 분들이 네, 절반 정도. 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높은 네, 어제 새로 생긴 확진자 100명 중에서 이제 절반은 해외에서 유입. 해외에서는 왜 와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로 이제 한 70% 정도는 한국인들인데 특히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아, 거기가 더 심각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한국을 보기에는 한국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하고 심지어는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공짜로 진단도 받을 수가 있고 공짜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던가 혹은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유학생들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비행기 표가 뭐 진짜 뭐 엄청 비싸.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네.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여건만 되고 뭐 표를 티켓만 구할 수 있으면은 어쨌든 지금 들어오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주재원들이라든가 뭐 파견가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 있는 교민들 그 가족들 유학생들 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그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다시 2월 초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 1월 말 2월 초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 1월 말 2월 초에 이제 어떤 게 제일 걱정이었냐면 중국이라든가 중국 인접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제 국내의 잔불도 아직 꺼진 상황이 아닌 거죠. 대구 경북에서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그 발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들인지 아니면 빙산의 일각처럼 한 95% 정도의 굉장히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중에 5%가 가끔씩 돌출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느슨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내 변수는 국내 변수대로 여전히 위험성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마치 1월 말 2월 초초로 외국에서는 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디선가 또 빵 터지면은 대구 경북 같은 대량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그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산하고 진천에 14일인가 2주 동안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제 교민이나 뭐 유학생들이나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한에서 온 분하고 똑같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일 0시부터 그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양성인으로 판정이 되면 당연히 병원이나 혹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격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인 분들도 2주간에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는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아니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속보가 나. 왔는데 27일 0시부터 하겠다. 일단 검사를 한 다음 유증상자들은 검사를 무조건 하고 그리고 유증상자 중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음성인 사람은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해안에서는 2주간 시설 격리나 혹은 자가 격리를 하겠다. 근데 왜 이제 그 우한 교민들과 똑같이 할 수가 없냐면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무조건 왜 무조건 격리를 하려면은 시설도 필요하고 그 시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 관리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재빠르게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도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한 들어왔을 때 교민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확진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분명히 공항에서는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또 증상이 재발해가지고 양성받는 분들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조치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22일 0시부터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고 이제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네.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방금 말한 조치를 하고 있고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은 대략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특히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이쪽 상황 어떻습니까? 중국도 포함해서 말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탈리아 초토화됐고요. 그리고 초토화. 스페인, 프랑스, 영국 지금 뒤따라가고 있고요. 독일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독일 정도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선방이라고? 확진자 추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적고. 그리고 또 확진자들 중에서 중환자들을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관리를 해서 네. 사망자 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독일 정도인 것 같아요. 퍼지는 건 비슷했을 텐데 왜 거기는 관리가 되고 어디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몇 가지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탈리아랑 독일은 국경 맞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게 이제 아주 강하게 대비가 되어서 설명하기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일단은 초기에 발생한 양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환자들이 북부 지역의 고령 환자들 중심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균 환자들의 연령이 한 60대 초반 정도 돼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로 관광을 다녀온 독일 자국인들, 특히 겨울철 스키 여행.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은 코로나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에요. 중증 환자들의 비율이 이탈리아랑 독일을 비교했을 때 독일이 훨씬 더 적습니다. 사망률이 일단 낮아지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이 사망자들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잘 하지 않아요. 아, 사후 확진을 네, 사후 확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일의 사망률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기 아닙니까? 오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독일의 네. 이 환자 발생 숫자도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그래, 사망자단 빼더라도. 예, 그런 착시 효과를 좀 감안하더라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탈리아 북부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북부의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넓게 퍼져가지고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방어가 되는 예, 지역 방어들이 일단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보건의료 관련된 많은 권한이 다 지방 정부에 이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해서 했던 중앙정부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 그러니까 중앙정부,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가 독일보다는 좋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이 지방정부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권한이 이양된 다음에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와 관련된 투자를 확 축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2003년인가 그 홍준표 네. 도지사였을 네. 때 경남의 진주의료원 수지가 안 맞는다고 폐쇄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지자체들이.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운했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는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경제력 차이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북부가 잘 살고 남부가 좀 못 삽니다. 많이 못 살죠. 서로 막 형제로 서로 막 경원시하는 분위기도 있고. 근데 북부가 먼저 초토화가 된 거예요. 북부가 그나마 상황이 나았는데 그 상황이 나온 곳에서 먼저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이 또 막 남부로 탈출을 해요. 근데 남부는 북부보다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까지 이제 다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동 제한 같은 건 안.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중앙 지방 정부가 그 보건으로 투자에 대해서 비교적 어쨌든 선방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민간 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민간 대 공공 비율이 9대 1이거든요. OECD 꼴찌 수준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6대 4 정도 돼요. 민간이 6이고 공공이 4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9고 민간이 9예요. 네, 민간이 9고 그리고 공공이 1이에요. 민간화율이라는 측면에서는 1등이고 네. 그 공공 의료 기준으로 꼴찌고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그렇고 네. 독일은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민간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아, 민간이 6이고 공공이 4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봐라 민간 의료 비중이 높은 곳이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파쪽 경제학자들 논평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차이 때문이 아니다. 네, 민간이 6인데 독일이 또 독특한 의료 정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마치 교육당국이 사립대학 지원해주는 것처럼 민간병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야 너희들한테 우리가 보조금 줄 수 있는데 보조금 받는 대신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너희들이 병원질도 꼭 따라줘야 돼. 네. 그 요건들이 뭐냐면은 중증병상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돈 안 되는 그리고 음압병상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야, 우리가 그리고 재건축 시켜줄 때 그 의무적으로 임대 맞아요 임대주택 하는 거랑 주택 넣는 거랑 같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증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간호 인력들 돈 안 되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희들이 감내해야 우리가 너희한테 이런 인센티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그 인센티브 받고 이제 중증 병상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의 중증 병상이 유럽 최고 수준이야. 2만 8천 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야,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이탈리아랑 비교하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중증 병상에는 당연히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독일은 2만 8천 병상 중증 병상이 있고 인공호흡기가 2만 5천 개예요. 네. 근데 이탈리아는 전국에 인공호흡기 있는 병상이 3천 개밖에 없대요. 오 마이 갓.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재정이 넉넉함과 동시에 이제 민간과 공공이 이렇게 절묘하게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책을 잘 세팅을 해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만 개 정도 있어요. 찌찌뽕.
우리나라도 썩 만족스럽지. 우리나라도 썩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기준으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독일이 3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0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중앙 임상위원회에 그 지금 방역 당국에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건의료 지침을 자문을 하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60% 정도가 면역력을 가져야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뭔가 지탱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얘기를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백신이 있을 때 좋은 얘기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그 바이러스에 생기니까.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좋은 얘기인데 이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면역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번씩 걸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가 면역을 가지려면 60%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5천만에 60이면은 3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3천만 명 중에서 한 20% 정도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치사율이 얼마죠? 2% 그러면 우리나라 치사율이 한 1.2% 정도 돼요. 2%만 잡아도 3천만 명에 30만 명 죽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현역군인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의 이 의료 체계, 그러니까 그 독일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외국에서 이 감염 바이러스 환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있지만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그런 대목 때문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키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30만 명 중에서 뭐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30만 명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 10만 명 다 돼가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30만 명이라는 게 그다지 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뭐 네.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뭐 10만 명 될 줄 알았나? 맞아요. 이탈리아 말씀드렸지 일자리 하루에서 700명씩 죽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속화가 붙는 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보건의료 시스템에 지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시스템에 지탱하지 못하면은 이제 사망률의 가속도가 확 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병원에서 중증 진료를 제대로 받으면은 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병원 문턱을 밟지 못하면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신강한 게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중파나 아니면 그 종편 가서는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는데 저랑은 이런 얘기예요. 아니, 강 기자 그런데 우한도 인구 1100만 정도 되고 서울도 한 인구 900만 되잖아요. 우한과 같은 곳에서 서울에서 우한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생기면 우리는 저 정도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어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완전히 막아버렸죠.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긴 환자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그 안에서 생긴 환자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치료할 거 치료하고 그런데 중국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일단 다 막고. 그러니까 다 막는 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한이 1100만이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방 도시인 거예요. 100분의 1이 예, 지방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도로. 곳에서 가용 자원을 확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 막아낼 수가 있는데 동원 시스템도 좋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구 900만의 서울 그리고 인구 2000만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우한 후베이성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그걸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생긴 환자를 커버 못해 가지고 전국을 심각탄계로 격상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 자원들을 그쪽에다가 부어 넣어 가지고 지금 잡은 거잖아요. 의사들 자원봉사로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에 그 좀 이렇게 진보적인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아 무슨 투명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한국이 한국의 방역의 성공이 그런데 그건 아닐 수도 그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을 잘 오히려 불편해지죠. 네, 그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지금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 통계 오류 생각하더라도
밖에 감추고 싶은 통계 조작 같은 마사지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잡는 분위기 확실한 것 같거든요. 중국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군요.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어쨌든 간에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4월 네. 초에 지금 어쨌든 우한 그 경계령도 푼다라는 거 아니 봉쇄령도 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종식선언을 한 것인데 중국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이런 나라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중에 조금 나은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이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사실은 권위주의 국가랑 이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이제 경계에 있는 특수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통제에 성공하고 있고 이제 늙은 민주주의 국가들 모여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지금 제대로 지금 컨트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유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게 되는 게 물론 의료 시스템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이미 변종이 됐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네, 제가 그건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럽을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네.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우리나라 전 세계 나라들이 발견된 바이러스의 유전 서열, 유전자 전체 서열을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다 올리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네. 굉장히 많은 눈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바이러스의 독성이 심하게 독해지거나 아니면 전파력이 심하게 이제 전파력을 심하게 높이는 아주 중요한 변이가 나타났다라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변이는 분명히 일어나요. 왜 변이가 일어나냐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 다음에 이미 상당히 의미 있는 변이가 하나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 중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구성 성분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20개의 아미노산이라는 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었어요. 이미? 이미. 바뀌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바뀌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존에 그 바뀌기 전에 바이러스를 S형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바뀐 다음에 바이러스를 이제 L형이라고 그래요. S로 시작되는 아미노산이 L로 시작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하여튼 바뀌었네요. 예, S형이랑 L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행은 L형이 주도하고 있어요. 바뀐 녀석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우한은 그래서 S형이고. 예. 그러니까 우한에서 S형과 L형이 다 나왔고 둘 다 퍼지고는 있는데 L형이 더 예, 유행을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건 지금 L형이에요. 그러니까 L형과 S형의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걸리면 있어요? 증상이 네, 다른가? 네,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감염력이 크다거나 독성이 강하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별 차이는 없다, 없는데 이미 이제 변종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변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생길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살상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변이는 없었는데 네. 그런 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대목이에요.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뚫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와르르 무너져서 이탈리아 짱난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래야 되는 거네요.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백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딜레마입니다.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가장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치료약이나 백신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버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력으로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네. 한번 여쭤보십시다. 백신은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몇 개월 만에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길리아드도 그렇고, 네. 뭐 중국에도 있다 그러고, 뭐 어디죠? 뭐 또 독일에도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치료제가 나왔을 때의 이 전염병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면 치료는 할 수 있으나 걸리는 순간 나의 삶은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치료제가 나온다고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 2009년에 신종플루 때랑 비교하면 아마 예. 감이 딱 오실 것 같은데 신종플루는 지금 바이러스랑 세 가지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치사율이 지금 바이러스보다 좀 더 낮아요. 예.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아, 신종플루 네. 이거보다도 낮아요? 네, 이거보다 낮아요. 네, 낮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단 타메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었어요. 예.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행하는 중간에 백신이 개발이 되었어요. 유행하는 2009년 중간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나라도 그 녹십자의 화순 공장에서 7월 1일부터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정됐었죠. 네, 그래서 안정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백신을 제외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신종플루보다 지금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험 요인이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치료제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느냐, 의료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느냐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한 사람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든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몸속에서 확 죽일 수 있는 치료약이 있으면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료체계 부하가 훨씬 적어요. 그렇겠죠. 주사만 주면 돼. 의사 네. 한 명이 여러 명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도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하나 딱 있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타미플루는 거죠.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100%였어요? 네, 신종플루에 대해서 잘 들었죠. 그건 왜 기본적으로 플루 치료제였으니까. 잘 듣는다는 건 대략 그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래도 못 고치는 분들이 네, 얼마나 됩니까? 예, 그래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저질환이 있는 심한 고령자들을 제외하고는 타미플루로 살려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 개발 중인 대부분의 치료제들이 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치료제는 아닙니다.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치료제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름 전에 네. 환자들한테 투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치료약들을 리스트를 보면은 뭐 길게는 100년 전에 나온 것부터 짧게는 에볼라 치료제로 최근에 개발된 것까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기왕에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었거나 혹은 개발 중인 약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중국에서 환자들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2003년 사스 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환자들이 너무나 발생하는데 치료약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치료약들 중에서 맥락상 들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을 시범적으로 써본 거죠. 근데 그중에서 약효가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서 아예 코로나 전용 치료제로 승인을 내주겠다라는 게 지금의 흐름인 거죠. 약효가 있었다는 건 신종플루와 타미플루의 그 정도의 약효? 그 정도의 약효보다는 못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약효가 있을 수 있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그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그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에볼라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RNA 바이러스 자체에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꼭 에볼라에 예, 꼭 에볼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그 에볼라나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를 포괄하는 데 다 들을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그 유전 정보를 만드는데 핵산이 필요한데 네. 가짜 핵산을 집어 넣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제대로 증식을 못하도록 하는 원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에볼라 바이러스에도 잘 들었으면 같은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당연히 듣겠지 해가지고 중국에서 투약을 해봤더니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리아드가 각 나라별로 그 병원 3개씩 지정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임상시험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중국에서는 사실상 그 약으로 지금 치료해서 많이 가라앉혔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중국에서는 그 렘데시비르 상당히 많이 썼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됐어요. 중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렘데시비르 복제약을 그냥 무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성분이 공개돼 화학약이니까. 화학약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길리아드 입장에서는 또 내심 크게 제재하지 않은 게 사실상 임상시험을 한 거잖아요. 해준 거잖아요. 자기네 카피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드림인 거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길리어들 렘데시비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꼽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라리아 치료와 클로로킨이나
아니면은 뭐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와 칼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뭐 임상시험에서 뭐 효과가 있었다,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클로로킨 막 격찬을 하기도 했지만은 전문가들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게 써보니까 제한적이더라는 거예요. 듣는 환자도 있고 안 듣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지금 임상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딱 그 대목을 그 클로로킨이나 칼레트라 같은 약은 안 되더라. 이게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인 거예요. 안 되더라. 근데 렘데스비르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되더라. 네. 네, 되더라. 근데 그래서 저는 약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를 사실은 길리어드의 주가를 매일 밤 보면서 추측을 해요. 네. 최근에 좀 약하지. 최근에 좀 약해. 근데 약해. 이게 자꾸 네. 자꾸 빠지고 물론 아, 이게, 가게 에, 에, 어, 그래서 이게 별로 안 듣나 보구나. 걱정이 많이 돼요. 아, 그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아,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해석을 이렇게 하는. 네. 우리는 그 저는 단서가 없으니까. 네,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간에 그 렘데스비르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는 의사들 그러니까 환자들 직접 치료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초의학하는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전이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하나 이제 변수가 뭐냐면 그 일본의 그 도야마에서 만든 예.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 약은 원래 플루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이 플루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이 약을 가지고 써봤는데 효과가 꽤 좋았다라는 거예요. 길리어드 약만큼. 길리어드 약만큼. 근데 이상하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미스터리예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미스터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 논문은 없어요. 논문은 없어요. 효과가 있다 없다에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데 네. 중국의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아나운싱을 했어요. 효과 있다고? 효과 있다고. 아비간을 몇 명의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일본의 도야마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중국의 제약회사가 대량 생산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치료제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걸 NHK 같은 일본의 언론들이 크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 보도를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가장 초기 발견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 회의적이에요. 왜요? 두 가지 면에서 회의적인데 네. 기존에 나왔던 그 약과 관련된 논문 자료들을 보면 독성이 너무 강하고 부작용이 너무 강해서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약인데 그 약은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임상 예, 예. 임상 끝난 약인데 어. 끝난 약인데 그 과정에서 독성이 너무 강해서 약을 못 쓰겠네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한테 쓸 수 없는 약이다라는 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자꾸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치료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방역당국이 오피셜하게 논문이나 이런 걸 발표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이제 중국의 방역당국이나 일본의 언론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200만 개 정도로 어쨌든 비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비간이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이 저렇게 태평하게 나오는 것도 유사시에는 아비간을 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저렇게 태평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비간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현재 미국이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3월 25일 09시 기준 미국 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감염자가 53,268명에 사망자가 696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관심은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오냐. 저희 프로그램 며칠 전에 뉴욕 시립병원에 있는 그 코호트 격리돼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만 모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분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서 근데 네. 강양구 그 기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이 지금 경제에 대충 어떻게 얘기들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꼴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인구 대비 미국이 인구 대비했을 인구 때. 대비했을 때. 왜?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응이 굉장히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유럽 상황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해서 많았는데 진단을 굉장히 늦게 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예, 처음에 그리고 별거 아니다라고 어쨌든 정부에서 대응을 했고
근데 어쨌든 정부 대응도 늦었고 검사도 늦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 환자들이나 혹은 사망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게 많은 분들의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 시스템이 네. 이제 의료 시스템이나 혹은 그 의료의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진단검사라든가 아니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라고 트럼프가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병원 자체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잖아요. 안 가버릇 하니까. 안 가버릇 하니까. 안 가버릇 하니까 이거 검사 공짜로 해준다 그리고 진료 공짜로 해준다 그래도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실제 네. 그래. 네, 실제로도 그렇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정부의 방역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의료 정책이 일반 시민들이 아까 언매치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의사들이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 뭐 주식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 다 팔았어요? 현금 확보. 지금? 지금 현금 확보. 왜냐하면 아직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몇 가지 부양 정책을 한 다음에 확 이렇게 했다가 다시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의학...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중에서 네. 주식이나 이런 데 좀 밝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 저기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성형외과 하는 친구 전화 왔더니 주식 사도 되냐고. 성형외과라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도 뭐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 이 방송 방송하시고 또 들으시는 이 애청자분들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아마추어지만은 저도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지금 이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파고가 어디까지 갈지. 미국이 만약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 비슷하게만 감염돼도 미국 의료 시스템도 붕괴죠? 붕괴죠. 미국 의료 시스템.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제 가용할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일은 설마 라는 걸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체계가 이탈리아처럼 붕괴되기 시작하면 감염도 더 빨리 되죠. 네, 그렇죠. 일단 사망자들이 나오면은 네. 사망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환자들을 제대로 격리하지 못하면은 감염 속도가 확 빨라지죠. 그러니까 그 우한과 후베이성 상황이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처음에 정체부를 질병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중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병원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의 병원 내 감염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확 퍼지면서 뭐 우한 후베이성의 그런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온 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더한 게 이제 지역사회에 깊숙이 지금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져 있을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상황은 보이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걸 미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미국의 방역 행정이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을 못하겠다. 과연 중국만큼 할 수 있을까? 네. 자신을 못하겠다. 근데 그때 뭐 그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국 경제 혹은 세계 경제가 그 충격의 여파로 어느 정도나 휘청될까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저는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이요? 중국에서 썼을지도 모르고 썼다고 하는 그 길리어드의 약, 도야마사의 약을 지금 이태리나 미국, 뭐 스페인 이런 데서는 어차피 지금 체계가 붕괴되고 있어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비슷한 상황일 텐데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아비가는 안 쓰고 있고요. 예. 그 렘데스비르 그리고 클로로킨 그리고 칼레트라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지금 중환자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도 쓸 거예요. 이탈리아도 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탈리아는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약을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쓰고 말고 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 지금 확진자가 좀 뭐 5만, 6만, 7만인데 그 7만 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중증 환자들은 그 바이러스 약을 쓰면서 인공호흡기도 달아야 되고 그 에크모라고 하는 치료제도 달면서 그 약을 쓰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그 중환자 병상이라든가 중환자 병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의료 인력이 커버가 되지 않으면은 특히 우리도 예전에 저 부모님 저 입원해 있을 때 가면은 중환자실이라는 데 있잖아.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 명이 붙어 있잖아요. 와, 감은 뭐 기계 뭐 네, 호수에 뭐 네. 뭐 엄청나잖아, 그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진짜 뭐 몇만 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네. 없어.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3천 개 있다고. 3천 개 있다니까 그냥 말이 다한 거죠. 이태리에. 예. 근데 어쨌든 독일은 그런 게 2만 8천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중환자실이 2만 8천 개. 우리나라는 한 만 개 정도. 혹시 뭐 이건 정말 저 예측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 그래서 대충 언제쯤 혹시 종료 생각을 그냥 예측을 하시는지. 아, 그걸 예측하면 제가 너무 어려운. 네,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은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수 있다. 네. 아, 의사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진짜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은 가짜뉴스 아니고? 가짜뉴스 아니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온도나 습도에 취약해요. 온도나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양상이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봄직도 하지 않느냐.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고온 지역으로 고온 다습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 전파되고 있고 플루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유행하잖아요. 근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5월에 들어와가지고 7, 8, 9, 10월에 가장 유행이 심해가지고 정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종 바이러스는 네. 그 전파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낙관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긍정 바이러스를 제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날씨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네.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제 아는 선배님 부인이 이제 의사예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 전화가 왔어. 내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김프로 걱정하지 말란다. 우리 와이프는 얘기하는데 안 죽는단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하는 의사들은 마스크도 안 낀대. 너무 그게 저 그 말이 각인이 확 돼가지고 제가 마스크 안 쓰고 다녔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죽는 거야. 그것도 젊은 사람도 죽어. 내가 얼마 전에 전화했어 형님. 아이 그 뭐 진짜 그래서 내가 무슨 뭘 질문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치사율이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잖아요. 예, 1.3% 정도 많이 되죠. 낮죠.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시스템으로 막던 뭐 해서 차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인구의 연령층이나 뭐 이런 것 감안했을 때 이게 죽지 않는다라는 그 인식.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약간 아웃라이어 사례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감염자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게 그 신천지 고리 때문에 나온 네, 건데 네.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신천지 교인들 어쨌든 신천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교인들 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고 그리고 네. 젊은 사람 비율이 꽤 높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20, 30대 환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아.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그 높은 환자들이 20대 환자들이 27%인가가 20대 환자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네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망률이 낮다? 네. 그게 마치 독일이 그 이탈리아보다 사망률이 낮은 첫 번째 요인이 그 연령대가 낮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 평균 연령이 48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아요.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대고 그 다음에 30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거죠. 그때 제가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의료 시스템 붕괴됐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인데도.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면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을 케어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거나 혹은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증상 환자들 그만큼 많았을 예, 거고 예. 비율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대구 경북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과 지역
약간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격차가 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경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증 환자들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차 싶으면은 뭐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 해줘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한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들 중에서 건강관리 제대로 신경 안 쓰신 분들이 특히 위험하지. 그리고 그런 분들조차도 병원에서 잘 케어받으면은 이겨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서 잘 케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확 낮아져 버리면은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일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림픽은 네. 연기가 됐어요, 1년. 근데 일본도 제2의 미국이 제2의 이탈리아, 제3의 제2의 미국이 될 수 있다. 지금 미국, 일본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네. 우리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아베가 올림픽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하다가 인구가 막 저 일본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면 그 정부도 몰락하고 할 텐데 근데 뭔가 되게 자신감 있게 이게 원래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방역체계나 방역행정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네.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아베 정권이나 혹은 보건행정 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잘하고 있는 대처는 아니지만은 네. 중증 환자들이 생겼을 때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 혹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낙관이 과연 그 기대대로 될 수 있을까 하고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도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네. 저 일본 상황이 언제까지 저렇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 어느 순간에는 사망자들 그리고 환자들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까보면은 대처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 돌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평소에 어떤 대비를 해야 맞는 건지 대처제가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은 좀 굉장히 정반대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맞을지 지나봐야 아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요즘 이제 뭐 최근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주식 오르고 뭐 이러면서 예. 아 어느 정도 이제 또 대충 끝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는 마음을 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하고도 그 긴장의 상관관계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삼성 주가가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의 약간 상징과도 같은 네. 거잖아요. 예, 네, 삼성전자. 근데 그 제가 아는 한 이제 의사 지인이 이제 그분은 이제 이 바이러스 좀 밝은 의사분인데 뭐 사석에서 저한테 한 얘기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4만 원대 초까지 내려왔으니까 가자 바닥 찍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저가 매수해야겠다 자기는 말렸다 네네네 자기는 말렸다 이 병을 네. 아니까 자기는 말렸다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은퇴 그 대비하려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렸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결국은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경제가 살아나려면 강양구 기자를 2월 중순에 모셨어야 되는구만. 죄송합니다. 제가 캐스팅 담당 이 대표 좀 일 좀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총을 갖고 나갔어요. 마취총을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치료제가 곧 그러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스케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스케줄 나오고 있죠. 네. 4월 뭐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뭐 4월 초에는 길리어드사의 임상 결과가 나온다. 네. 임상 결과에서 대개 이 약 걸린 사람 중에 100명 먹으면 몇 명 나아요? 이 숫자가 나옵니까? 그렇죠. 나오죠. 효과가 있다 없다 나옵니다. 뭐 10명이 들어도 효과 있는 거고 90명이 들어도 효과 있는 건데. 네. 근데 100명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어쨌든 글로벌 임상이기 때문에 숫자들이 꽤 될 거예요. 예, 예. 숫자들이 꽤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몇몇 나라의 몇몇 병원에서 해봤는데 환자 몇 명한테 투여를 했는데 대조군과 대비했을 때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그 길리어드 램데시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 5월 한 6월 정도에 효과가 있다는 걸로 팍 하면 이제 진짜 상당히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냐. 근데 정 프로는 그거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헬로 당했지. 임상에 다 당했단 말이야.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안 믿을 임상 중에도 삼상. 삼상에 작년에 몇 개 회사를 당해놓으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달라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주가 놓고 보면은 유독 또 튀는 기업 하나 있잖아요. 그 S로 시작하는 기업. 아 C로 시작하는 기업. C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기업. 시젠 뭐 그리고 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시약 굉장히 괜찮은 진단 시약이에요. 예, 괜찮은 진단 시약이고 그래서 진단 시약 기업들이 아마 한국에서 사용해본 진단 시약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각광을 받을 거예요. 미국은 3일 걸린다는데. 확실히.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력이 어쨌든 간에 검증된 기술력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거기는 치료제인데 이런 방식 거기는 원래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예, 바이오시밀러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치료된 환자의 피를 일단 입수를 한 다음에 그 피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일단은 항체 물질들을 일단은 찾아본 거예요. 그게 바이오시밀러가 하는 일이죠. 예, 그게 바이오시밀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후보군들을 찾은 다음에 그 후보군들에 있는 항체를 가지고 주사놓는 바이오의약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치료제가 나온 적이 과거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치료약을 만들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한테 넣으면은 그 바이러스의 그 항체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걸 막아준다라는 원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서회장 서정진 회장이 공언한 대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그 기한 내에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논리가 맞으면 세상의 모든 그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피 뽑으면 되나? 아니 항체만 다 할 수 있잖아. 네. 아니 왜 뭐 코로나만 되나? 맞아요. 다 되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네. 여쭤봤는데 근데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치료약이 없던 때는 그 에볼라가 퍼지는 서아프리카 외에도 에볼라 환자들이 드물게 발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바늘에 찔려가지고 뭐 환자가 발생하거나 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때 그 환자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를 이겨낸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형이 같으면 그냥 직접 그냥 그 피를 주입을 한 거예요. 그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산 사례가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말은 돼요. 아, 그러면 그 가서 그 면역 물질이 증식을 해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바이러스랑 달라붙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이제 제거하거나 증식을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를 이제 하는 거죠. 조금만 넣어줬는데도? 많이 넣어줬죠. 상당히. 예, 예. 아, 거의 수혈받.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원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나 원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예, 그 약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거죠. 짧은 사이 안에 네네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주식 시장을 보면은 막 기대를 하고서 막 뭐 매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전문가들은 약간 반신반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하는 네. 네. 그 치료제가 나와도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 병상 차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호흡기 계속 사실 의미가 없죠.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의 이틀 안에 나와야지 뭐 치료제가 그건 백신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효과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유의미한 기간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를 해도 네. 낫는 정도의 네. 시간만큼의 예, 그것도 없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 예. 자, 오늘 저희가 신과 함께해서 보통 경제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 사태는 이 사태의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막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된 얘기까지 우리 강양구 기자님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님은 그 매체가 어디 소속이시죠? 아, 저희 프레시안에서 제가 오래 있었고요. 네. 지금은 뉴스톱이라고 하는 팩트체크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의 과학 및 의료 담당 그 저널리스트로 네. 프랜차이즈를 해서 네. 사실 이게 우리 금융인들은 너무 무지한 것 같아. 증권맨들이 진짜 똑똑한데 이 팩트가 틀린 걸 너무 많이 일반화해가지고 금융인들은 의료에 무지한데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 알잖아요. 네. 금융에 정말 무지해. 아, 그러니까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 네. 어? 근데 벌써 봐봐. 어떤 의사님은 아버지가 저기 4만 원 전에 삼성전자를 들어갈까. 그분 혼났겠는데 5만 원대 회복해버렸는데.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여기서 자식 비싼 공부 시켜놨더니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일인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혼났겠죠. 근데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강영구 기자님과 함께 계속 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아니, 솔직히 내가 들은 공중파 종편 다른 매체 어디서 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더. 네? 신뢰감도 있고 네, 들을 만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저 네. 3개월짜리 까방권 하나 줘 네. 제가 섭외 왔잖아. 당신 지금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뭐 의사 모시면 또 너무 그 분야만 좁게 그러니까. 하신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우리 강영구 네. 기자 같은 분들이 네.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 있잖아 국립암센터에도 그분 계시고 네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강영구 기자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강영구 기자님과 함께 코로나 지금 상황들 계속해서 네. 여러분과 함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해드릴게요. 손 잘 씻으면 되죠? 네, 손 잘 씻으시고요. 네, 그리고 증상 있으면 예, 네. 그리고 당당하게 쉬시고. 네. 일단 네. 증상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증상 있으면 일단 그 제가 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여전히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딱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팁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막 지금 막 꽃가루 날리고 그러니까 기침하고 코 간지럽고 코 막히고 그러는데 이거 코로나19 증상이랑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제가 그 팁을 드리면은 작년의 증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작년이랑 비슷하면? 작년에 아니고. 비슷하면 그 알레르기스 비염이고, 그리고, 그, 100%는 아니지만은, 코 관련 증상이 좀 적어요. 코 관련? 콧물이 난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코가 막힌다거나, 이런 증상이 상대적으로 다른 호흡기 감염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가 적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흥미로운 일이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일시적인 후각기능 상실을, 보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냄새가 안 그러니까 본인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평소에 없었고 코도 안 막히는데 갑자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이 일단 감기 몸살 증상 같은 게 나고 막 장기침도 나고 막 목도 아프고 열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에 딱히 감염되었을 법하지는 않은데 불안하잖아요. 수 있죠. 그러면은 무조건 그래도 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다가. 이게 나 이거 증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3-4일 정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때 뭐 해열제나 아니면은 종합감기약 드시라는 거죠. 근데 3-4일 정도가 지나면은 대부분의 감기는 다 차도가 있어요. 본인이 알지? 예, 본인이 알지. 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차도가 있기는커녕 더 무기력증 같은 게 심해지고 열 특히 안 내려가고 장기침 같은 거 심해지는 경향이 보이면은 그거 좀 네.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1339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1339 전화 안 될 가능성 높으니까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1339는 워낙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은 근처에 가까운 선별 진료소로 오시라고 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우리 강양구 기자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네. 이야기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과학 전문 기자시죠. 강양구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